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인 비트박스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.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한 사람이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비트박스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2021년부터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숨진 477명 가운데 17%인 82명이 2차 사고로 숨졌습니다.